Let's go. 비켜 뭐야? 비켜 비켜. 엉덩이 누구야? 아니야, 이렇게 끊겨. 정원균. 멘붕지 마. 멘붕지 말라고. 와 대박. 야. 맛있겠네, 맛있겠네. 약간 바비큐 대 바비큐. 바비큐. 와 진짜 맛있겠다. 10, 9, 8. 아니 꼬들면이 맛있긴 한데. 됐다. 오. 됐어요. 난 미일령 땡. 저 앞접 보시는 거. 뭐야, 뭔가 안에 있는데. 와, 아, 두 개 있구나. 아, 지금 어때요? 라면? 잠깐 멈추고 와서 먹어. 라면은 덜어줄 착한 분 구함. 오케이, 덜어놓을게요. 으아. 어, 좀 먹어보자. 물릴 거야? 네, 재이 형이랑 형 거. 내 자리 어디 있어? 형, 형 이거 형 거예요. 국물 없긴 한데 좀, 진짜 좀 따라줘 좀. 제가 그럼 도와줄게. 와, 왜 이렇게 고기가 많아. 저 이제 좀 배부른데. 벌써 배부르 니키? 예. 오. 좋은데? 깜짝이야. 와 깜짝. 깜짝이야. 와 깜짝. 국자스가 없네. 국자스가 없나? 그러면 종이컵으로 해요. 종이컵으로 하면 되구나.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죠. 나도 좀 해줘. 나 국물 조금만. 와, 맛있는데? 아, 나 좀 배고팠나 봐. 근데 솔직히 캠핑은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가 더 낫긴 한데. 목살이 진짜 맛있어. 맞아. 돼지고기 목살. 밥 있어요, 더? 밥이? 네. 저쪽 한 번만 떠주면 돼. 오, 오케이. 살짝 식었다. 진아야, 원래 라면에는 식은 밥이죠. 저도 밥 혹시 조금 더 줄 수 있어? 쏘리. 아, 땡스. 아,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맞아요. 너무 좋네요. 아, 근데 리틀 포레스트 진짜 레전드인데. 맞다, 맞다. 아, 리틀 포레스트. 오늘 그러니까 먹는 게 컨셉이네. 그거 보면 진짜 식욕 엄청 올라. 먹방 레전드. 나 많이 먹고 싶어. 정말 리틀 포레스트이네. 이, 여기가. 작은 숲 같아. 아, 삼겹살 좀 구울게요. 네. 삼겹살 또 먹을 거예요? 어, 먹어야지. 야, 근데 이거 불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역시 불하면 나지. 차콜을 좀 더 넣자.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오케이. 제가 잘 구워봐라. 나는 이제 좀 먹어야겠지. 아, 떠달라고요? 야에. 스팸 많이? 어. 야에. 국물도 많이. 스팸 많이, 국물 많이. 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많이 떠드릴게요. 국물도 많이. 야, 삶은 계란 먹을래? 삶은 계란? 나 삶은 계란 너무 먹고 싶어. 삶은 계란이 딱 한 11분 하면 되거든? 12분인가? 사실 부대찌개 먹을 때부터 먹고 싶어. 진짜요? 아, 그럼 해야지. 할까요? 소금도 좀 넣어야 되죠. 내가 한때 저기 삶은 계란을 한번 삶아본 적이 있었지. 이거 빼주세요. 내가 그때 이 형 되면 안 먹을 거야.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니, 여기 있는 나는 감독님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감독님 다 해드릴게요. 삶은 계란. 감독님을 위해. 어? 카메라 놓고 어디 가셨지? 이거 그냥 넣어도 되죠? 안 그래도. 어, 넣어도 돼. 어, 너무 많이 했나? 오케이, 이 정도? 됐다. 됐어, 이제 뭐 알아서 되겠지. 오늘 내가 너가 아까 추천해준 그걸 해볼게. 아, 고구마. 고구마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너 먹어봤어? 네. 고구마는 무조건 버터야. 고구마 김치? 어. 고김? 야, 김치. 야, 그거. 야. 그거 많이 해요. 야, 버터는 바로 먹어봐. 야,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 없어. 내가 진짜 밥 보장할게. 제일 맛있어. 자, 김치 한번 먹을게요. 아, 진짜 먹어봐. 도전. 먹어보면은 환상의 조합에 깜짝 놀랄 거야. 진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네. 그냥 조금만 먹어봐. 그건 아니지? 솔직히? 솔직히? 맛있다. 아니, 굳이 맛있는 걸 김치랑 먹어야 돼? 왜냐면은 근데 원래 갓김치랑 먹어요. 감자랑 먹으면 맛있지 않나? 원래는 갓김치인데. 아니, 야, 우유가 버터. 있어. 야, 버터가 진짜 레전드라니까. 우유가 여기 있어. 버터 튀김 맛있다는데. 우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신은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왜 안 떠오르지?
떠오르는 거 맞아요? 네, 안 떠올라요? 어. 하나, 둘, 셋. 손가락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무거워. 10초, 10초 안에 맞아. 둘, 셋, 넷. 5, 6, 7, 8, 9, 10. 아직 아니다. 터졌어!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도 돼, 다시. 아, 아직 안 됐네. 하나를 터트려 본다. 확인을 해야 하는 와, 완전 반숙이다. 어떻게, 어떻게. 이 정도면 3분의 1숙이지. 확인했어. 아, 반숙도 아니고. 훨씬 더 있어야 돼. 5분 뒤에 올게요. 약간. 가면 갈까봐 되게 흥분하고, 앉으면은 되게 안심한데요. 갈라면. 아, 너 오늘 촬영이. 네, 오늘 생각보다. 아! 오늘 생각보다 정말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저희가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좀 이런 시간들이 되게 솔직히 좀 소중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뭔가 여유로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요? 저희끼리 좀 뭔가 자유시간으로 놀았을 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 오목하고 레고 조립하고 막 팝콘도 직접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뭔가 오후에 그런 진짜 뭔가 느긋하고 뭔가 여유로운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네, 오늘 그냥 하루 전체가 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일단 힐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체력도 많이 회복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베큐 이제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장난꾸러기 이제 니키가 옆에 있어줘서 이제 심심하지 않고 열심히. 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바닷가에 간 겁니다. 다쿠아, 그거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이크 형이 더 속상할까봐 제가 봐준 겁니다. 그거 한 번도 하면 진짜 이길 수 있어요. 뭐 집을 몇 개 사면 되니까. 빅피처 가지고 그렇다네. 아, 예, 그럼 꿈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멋있습니다. 시골에서 뭐 강아지랑 살고 싶어요. 원래 이불 덮을 때 이렇게 덮지 않아요? 맞죠? 안에는 무조건 이렇게 양손 다. 찐빵 같네. 약간 포장된 찐빵 같네.